인천광역시는 11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위치율 매금물이 가자 하수 처리수, 물 재이용 사업 수익금 중 20억 원 20년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뜻을 밝히는 전달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정복 인천시장, 정준호 위치율 매금물 대표,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2022년 7월 인천시, 인천환경공단과 과자 하수처리 시설 처리수, 재이용 시설물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해 2042년 11월까지 20년간 하수를 가공 처리하는 물 재이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2023년부터 매년 1억씩 20년간 총 20억 원 규모로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사업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 지역의 기업을 자생하고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호 위치율 매금물 대표는 앞으로도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